갖고 아쉽네. 나 진짜 전소민 너. 소민이도 지금 여기서 화가 많이 났어요. 아니 나 근데 그럴 줄 알았어. 네가. 아 그렇군요. 아, 내가 숨기고 그래. 나서 생각. 아차 전소민이 보고 있었지. 내가 그래서 그 기사님한테 차를. 아 거기 그냥 그대로 믿었더라고. 넌 쟤를 왜 이렇게 믿었냐? 아 믿은 게 아니라 정신이 없었지. 아니 아니라 너, 그리고 소민이가 오늘 결정적으로 한 두 번 정도 역할을 해줬어. 그러니까 1등을 줬잖아. 아니 그것도 그거고. 내가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올라가 올 때 아, 형인이 소리를 그래, 들은 게 전소민이에요. 그래 동원이 오빠 이름표도 내가 찾았어. 진짜 찾기 힘든데. 어 형인이 리액션이 약간 아니, 부자연스럽더라고.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니 어떤 PD가 자기 집을. 그치. 형인이 괜찮겠어? 얼마나 친하며. 아 나는 진짜 형인이네 집에 가게 될 줄 나 몰랐어요. 그니까. 나는 진짜 형인이네 집에 그 여성 PD 집에 간 거 처음 아니에요? PD 집 자체를 처음 가봐요. 아니 지호야 너는 근데 야 아니, PD 집을 왜 가겠다고 이렇게. 아니 제가 원래는 평화공원을 가려고 했는데 더 찾기 힘든 곳을 생각하다가 형인이 집 근처라서 형인이 집 번호를 물어봤는데 안 알려줘서 제가 문자를 한 30개를 보내줘요. 제발 살려줘 형이나 제발 살려줘 했는데 때마침 바로 걸려가지고.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잡은 것과 미션 합쳤을 때 일단 양세찬 650점. 와 회장님 이죠. 그다음에 유재석 450점. 아.